저 초등학교 설립 이래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그때. 네. 이작 국민학교 개남 분교였어요 여기가. 본교가 저 큰 마을에 있는 거고. 근데 그 본교와 분교가 생긴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졸업생이 이 마을밖에 없어서 세 명이. 그래서 저 분교에서 졸업식을 한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그걸 나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저쪽에 한 사람이었어도 본교 쪽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본교로 갔어야 됐죠 졸업식을 하러. 근데 본교의 교장 선생님이 다 아래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졸업식을 졸업생이 아직 없고 그치 여기만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초등학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명이서 여기서 졸업식을 했다는 소리예요. 제일 기억나는 선생님이 신동일 선생님. 내 1학년 때 정학훈 선생님이신가?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정학훈 학훈 그분이 나한테 별명을 햇님아 햇님아 그랬어요. 햇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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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님 햇님 예 햇님아 햇님아 이렇게 불러줬었는데 왜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별명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그분하고 신동현 선생님. 내가 그때 그래도 그나마 여기 2000 내가 카페 여섯 카페를 만들어서 커피를 판매를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미친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죠 아버님 저기 응? 누구누구 아들놈 새끼 저거 씻겼는 짓 하고 있어 저거 갔다가 걷다 커피를 판대 미친놈이요 그거 그 동네 동생들도 아 형 그거 될 것 같아요. 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사님이 주신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고 조사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여튼 뭐 터를 어떻게 잘 잡은 거겠죠. 또 터를 사실 내 자랑일지는 어쩐지는 몰라도 터를 잘 잡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런 데서 거주하고 이런 데서 뭐를 하려면은 그 사람 주인장을 보고 많이 와요. 특히 이제 펜션이라든지 커피 손님도 사실 일부러 뭐 꽁지머리 사장님 인터넷에서 떴던데 한번 보러 왔다 그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컨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래서 컨셉을 블로그만 블로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가 시작한 건데 그냥 내가 늘상 일상 그냥 일상 사는 것만 올리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는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뭐 어디 홈피도 없고 뭐 어디 뭐 저기에도 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오니까 이렇다 그래서 말소문 그래서 괜찮다 뭐 이런 게 진짜 컨셉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러고 머리 자르고 싶었는지 못 자르죠. 그죠? 못 자르. 자명 분명히 있죠. 욕심내지 말자. 절대. 쉽게 이러죠. 여기에서 터가 좋으니까. 네. 사람들이 막, 빙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또띠아피다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서 팔면 넌 돈 잘 벌 것 같은데. 방이 너무 북한 밖에 없어. 한 칸 저 땅인데 저 땅 갖다 놓으면 되지. 한 칸 더 늘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내가 가장 혼자 운영할 수 있는 컨셉이에요. 거기서 늘리면은 내가 힘드니까 인상을 쓰게 되고, 늘리는 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늘리는 거거든? 내가 가장, 내가 힘들게 되면 인상 쓰게 되고, 오른손들한테 스마일이 안 되는 거야. 싫어. 그게. 더 많이 벌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그냥, 내가 컨셉 따위니까 욕심내지 마자. 절대적으로 욕심내지 마자. 그래서, 물론, 좀 하고 싶죠. 아, 여기다 조그맣게 스냅 하나 뭐 만들어가지고, 뭐 해도 뭐 충분히 되고, 뭐, 근데, 절대, 초심을 잃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자. 내가 들어왔을 때 그게 벗어나면은 색깔이 없어지고 내가 들어온 의미가 없어지고 내 존재를 못 찾기 때문에 그게 내 자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걸 벗어나면은 여기서 안 살 거야. 여기서 못 살지. 올해 꽃게배를 타야 내가.
어, 꽃게, 어지, 배. 백령도, 연평도 이쪽이에요? 그쪽으로 가요. 특혜로 가요. 사람들이 다 의아해 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그래요. 꽃게 빼? 그게 과연 어떻게, 어떨까? 힘들까? 이제 할아버지 뻘, 약간 가까운 할아버지 뻘이 그 배를 하니까. 작년부터 한번 좀 해줘, 와서 한번 해줘, 일 좀 한번 해줘 그랬는데, 그래? 뭐, 경험하는 것도 괜찮겠다. 올 한 해? 올 한 해 해봤자 뭐 사실, 명절 끝나고 10월 달이에요. 한 달. 경험하는 것도 괜찮겠다. 또 지금 한 3번 나갔다 왔거든, 바다를. 배를 타가지고. 힘들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험해. 엄청 위험해요. 근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근데 나는 뭐냐면은, 난 경험해야. 내가 막말로만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특혜 거기를 가볼 거야? 못 가볼 거예요? 거기 완전 망망대야. 망망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서문에도 보이잖아요. 수평선이야. 근데 나왔고, 아, 꽃길이라는 게 이렇구나, 뭐 이런구나. 근데, 그거지? 과연 이제, 김용진이가 이제 꽃길부터 하는 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지만은, 이제, 입방 안에 이제 많이 이제 오를 거야. 섬이라는 게 그래요. 나는, 솔직히 나는,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게 내가 직접적으로 내 몸에 맞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다른 내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은, 내가 뭐, 어차피 또 뱃놈으로 먹고 살 것도 아니니까 한 해 내가 경험하면서 저는 이제 그러한 성격이 있나 봐요. 약간 난 그런 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한 생각이에요. 배를 탄다는 게 상당히 뭐 올해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꽃게배를 타시다가 와이어가 터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엄청나게 위험한 작업인데 물론 내가 안 당하리라는 법은 없겠죠. 겁나요. 하지만은 사람이 내 운명이 거기까지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해서 나가는데 그것도 난 그러한 경험으로 그런 마인드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요번에 지금 다니고 있단 말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하나를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난 농대리 졸업했잖아요. 농대 졸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3차 산업이 아닌 6차 산업과 벤치마킹을 하나 달고 싶다. 와서 체험하고 만들어서 갖고 가고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좋은 마늘은 아니지만 천연 우리 마을에서 나오는 콩 이런 거 갖고 된장도 삶을 수 있고 간장도 삶을 수 있고 장아찌도 삶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오시는 분들 와서 조금씩 만들어 갈 수 있고 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런 6차 산업을 이제 거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최소한 뭐 하나 거기 가면은 뭐라는 거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제 그거를 해서 이제 했었네요. 가야 돼. 넘어가겠습니다.